쓰리팁. 그치, 똑똑하네. 똑똑하네. 똑똑해. 쓰리팁. 쉽지? 네. 정확한 시스템이라는 건 없어, 내가 생각하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W 쿠션인데 네. 기준점이 이 2 쿠션 위치를 찾아야 되잖아요. 또 편한 방법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 좁은 각이니까 여기를 두 칸이라고 치고 여기 두 칸이라고 치고 이 공은 그냥 코너에다 연결을 해. 그냥 이렇게. 기준이 여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냥 코너에서 바란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 공 크기 때문에 맞을 수 있는 크기는 폭이 크잖아요. 이렇게. 네. 하면 한 칸, 여기는 내가 출발 라인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두 칸을 정확하게 놓고 네. 세 칸이죠, 총? 네, 세 칸. 세 칸인데 네. 세 칸의 반절은 원래 한 칸 반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 공은 반 칸을 더해줘야 돼. 더해준 상태에서 빼야 돼. 두 칸, 세 칸, 세 칸 반이 되는 거야, 합이. 세 칸 반에서 나누기 2. 그렇죠. 그러면은 완전 코너가 아니라 여기라는, 요 정도 되는 예. 거라는 거지. 네. 지금 아마 열로 내려오면 좀 빠질 확률이 좀 있고 네. 반 포인트로. 그쵸. 왜? 척에서 쳐보면 되거든. 네. 노란 볼로 반 포인트를 치면 지금 맞고 네, 이렇게 빠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한 이렇게 된 거야. 한 칸 반 좀 더 내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비껴치기 기울기는 기울기대로 연습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네. 내가 거기에 맞게끔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척이선부터 제가 척이 원포인트 정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나는 기울기를 칠 때 이 내가 치는 면 쪽을 바라보고 기울기를 잡거든. 이 공하고 이 공하고 기울기를 본다. 이렇게 본다. 기울기를 잡을 때. 근데 그거는 자기가 맞추는 것 같아. 정확한 시스템이라는 건 없어, 내가 생각할 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비껴치기 기울기는 기울기대로 연습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네. 내가 거기에 맞게끔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아~ 이거 계산 투쿠션 위치 찾는 방법인 거야. 그냥. 자, 여기서 네. 한 가지 조금 더 팁이 있다면 네. 내가 굴려놓으면 좀 덜 내려가고 투에서 약간의 임팩을 주면 원, 투 맞고 조금 더 내려가. 그렇죠. 네. 네 칸으로 한번 바꿔볼까, 이거를? 네. 네 칸이면 자, 원팀 놓고 치면 되겠지. 원팀 놓고. 딱 치면 자 임팩을 팍 줘버리니까 원팁이 더 먹어버리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라스트가 여기서 임팩을 속도를 이렇게 올리면서 너무 이렇게 올리면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대로.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맞게 친 공인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코너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길게 빠지는 거잖아. 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완벽한 스윙인 거지. 이 볼에 대해서는. 아, 내가 계산한 대로 네. 잘 갔다. 거기서 그래서 임팩을 해서 약간 내가 여기서 좀 더 내려가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라인에 정확하게 걸려 있으면 그만큼 내려서 쳐도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투 쿠션 위치 찾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걸려 있어도 똑같다는 거지. 두 칸 반에, 두 칸 반에 이 공은 여기 한 칸 좀 안 되고 한 칸 반이라고 치자면 네 칸이잖아 지금 네 현재 칸에 네 칸에서 반 칸을 칸. 더해 놓고 내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네 칸 반에서 나누기 2를 하면 두 칸 2.5. 네. 여기서 그치 이거 한 칸 두 칸 대 근처 이 근처라는 거잖아 지금. 두 칸 있죠. 이 정도. 코너는 아니라는 거지. 네. 코너보다 조금 여기라는 네. 거지. 다섯 칸이죠, 지금 기울기. 그치, 다섯 칸 정도 되는 거지, 대략. 다섯 칸이면 이것도 원팁 줘야 되는 거 같아. 원팁. 좀 더 많이 내려가는 거 같으면 당점을 네. 좀 더 내려도 돼요. 내릴까요? 네. 그치,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지금 얇았어요. 제가 생각에는 테이블이 네. 좀 미끄럽다. 네, 조금 미끄럽다. 그러니까 좀 더 그려지는. 지금 스톱 진짜 괜찮은데. 잘 괜찮아. 테이블이 미끄러워서 네. 지금 좀 더 내려가는 걸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자,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가 원원이
제로야, 십자가. 네. 영이야, 영. 영 이렇게. 네. 출발 라인 20, 네. 25, 30, 35, 40. 40. 이렇게 딱 해놓고 얘가 한 칸, 한 칸씩 떨어져 제로. 있어서 제로. 제로. 두께는 8분의 4 두께 기준, 그냥. 8분의 4 두께. 8분의 4도 되고, 8분의 두께. 5도 되고, 8분의 3도 돼. 자, 그럼 20이잖아, 지금? 네, 지금 20이에요. 20, 20이라고 딱 걸어놓자고, 코너가 20이니까. 네. 자, 한번 쳐봐요. 그냥 쳐요. 쳐봐. 20이, 20으로 가는지를 봐야 되잖아.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회전수가. 자, 이렇게 했어. 어디로 가? 약간 20. 좀 넘었어요. 약간 넘지, 약간, 지금. 네. 자, 그러면은 그냥 예은조교는 여기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아, 20좀 넘네. 응, 나는 이걸 항상 쳐봤더니 여기 네. 20이 아니라 난 조금 더 길게 가네? 네. 그럼 조금만 더 빠르게 쳐봐, 지금보다. 약간만 빠르게. 밀리지 않을 속도. 난 항상 그걸 좀 강조를 해요. 이렇게 친다고 생각해봐. 자, 지금 거의 20라인에 지금 걸린 거야. 네. 거 20라인. 왜? 뒤돌려치기 칠 때 이렇게 칠 거거든. 그렇죠.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자, 근데 여기서 25를 가고 싶어. 쓰리팁? 그치, 똑똑하네. 똑똑해. 쓰리팁? 쓰리팁이야. 나는 회전수만 갖고 늘리는 거야, 자꾸. 바꾸질 않는다는 거지. 두께를 바꾸지 않고. 응. 이렇게 하면 25 맞으면 맞을 거 아니야, 지금? 여기 25 맞으니까. 네. 자, 당점만 좀 더 내려서 그리고 나서 똑같이 두께나 스피드나 이런 걸 똑같이 그럼 25로 정확하게 달라고. 쉽지? 네. 조교가 좋네, 조교가 좋아. 그러면 아까 여기 20, 25라 하셨잖아요. 25에서 이렇게 치면 똑같이 25로. 25로 가는 거지. 원원에 있을 때는. 그럼 쳐봐, 이제. 30을 한번 쳐볼까? 이런 라인 하나 알고 있으면 편하다는 거지. 그냥. 네. 자, 감시. 진짜 너무 편해요. 완벽하지. 이걸 굳이 저희 같은 경우는 파이브핸드아프 시스템 많이 쓰니까 네. 근데 이건 그냥 반두께만 신경 쓰면 자, 되니까 이제 내가 하나를 더 여기서 조금 더 그냥 팁을 하나 주자면 자 포지션 플레이를 하려고 생각을 한번 해봐. 어떤 포지션이냐면 이 공을 그냥 돌려놓기만 한다고 생각을 한 그 두께를 치려고 자꾸 노력을 해보라는 거야. 반두께 치면 거의 지금 내가 돌릴 수 있는 형태거든. 그럼 척에서 네. 두께를 최대한 반두께 정도를 친다고 생각을 한번 하고 쳐봐. 자 이렇게 해서 이 공을 자꾸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야. 돌려놔서 내가 올라갔으면 좀 더 올라갔으면 포지션 플레이를 하기가 더 좋은 형태의 볼이야. 그러니까 이 볼을 놓고 연습을 많이 해보면 좋은 볼이 많아지네. 생각보다 시원하게 쳐야 포지션이 되는 거야. 그쵸 그쵸. 자 1교시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